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내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에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는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2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24절까지.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당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이 오늘은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여호람 왕은 유다 남쪽 왕인데 다윗 왕조부터 시작한다면은 7대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한다면은 8대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은 보통 그냥 다윗에서부터 왕조로 많이 쳐요. 사울도 왕은 왕이지만은 그래서 사울 왕부터 치게 되면은 8대 왕이고 다윗 왕 때부터 치게 되면은 7대 왕이 바로 여호람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굉장히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여호람 왕이 852년에서 839년까지 해가지고 해서 약 8년을 다스렸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랬던 게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왕이 됐다. 그 말은 여호사밧이 아직 물러날 때도 안 했는데 죽지도 안 했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은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여호사밧이 섭정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섭정을 해서 그 부친이 섭정해서 몇 년 동안 약 2년 동안 그래서 사실 여호람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6년밖에 안 돼요. 자, 섭정을 받은 기간 2년까지 해서 8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중에서 북 이스라엘 남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과 북으로 갈라졌으니까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북쪽을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로 나오는데 남쪽 왕들을 말할 때는 유다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쪽을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 남쪽을 말할 때는 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올 때는 아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정확한 거고 남쪽은 남쪽 이스라엘 그러지 않고 그냥 남쪽 유다 백성이 유다가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람 왕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왕이 됐느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18절에 보니까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도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북쪽 이스라엘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 왕들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북쪽 이스라엘은 혼합주의 사상이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섬기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꼬였죠. 뭘 위해서? 편리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편리주의를 제공하고, 또 편리주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왕권 유지를 위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절대로 북쪽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진실의 눈이 떠버리게 되면은 자기 왕위는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자기 권력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그래서 그 왕권,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절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 중앙 성소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비밀을 지킬 수가 있고 자기의 정권을 그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떴다면 왜 우리들에게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앙성소로 가지를 못하게 할까? 그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편리주의를 제공하니까 그냥 처음에는요 여로보암이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여로보암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차단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지방 성소에 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그 경건한 백성들은 전부 다 탈출을 시작해요.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모여든 거죠. 르호보암이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으로 다 그리 탈출을 해요. 그래서 북쪽에는 정말 그 여로보암의 그 괴략, 그 음모를 아는 사람들은 그 편리주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초창기 때. 초창기 때 거기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방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 중에서 이제 그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내려온 건 아니에요. 신앙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 여로보암을 따랐다가는 우리 영혼이 죽겠다. 우리 영혼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없겠다. 그래서 정말 경건한 신앙인들이 전부 다 경계선을 넘어서 막 넘어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북쪽에 있는 지방 성소에는 제사장도 없는 곳도 있고 레인도 부족한 적이 있고 얼마나 제사장들이 많이 부족하게 했겠어요. 거기가 지방 성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염소 새끼 몇 마리만 끌고 와서 제사장으로 장립을 받고자 하면 그래 해줘라 그래가지고 뇌물을 받고 막 성직 판매가 일어난 거죠. 그 지방 성소를 채워야 되니까 없는 제사장 세우고 없는 레인들 채워야 되니까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 이 넘어온 사람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그 편리주의 제공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내려가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 여로보암 왕 좋다고 지금의 문재인 좋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편리주의에 그냥 도취돼가지고 얼마나 좋아.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번거로운데 하루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든 남자는 보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예물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 짐승을 끌고 그 많은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피곤하고 고단하고 얼마나 번거로운데 그것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아이고 이 여로보암 왕이 나서 거기까지 내려갈 것 없어. 여기서 해. 여기서 가까운 데서 저기 단에 있는 저 북쪽에 그 두로와 시돈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북쪽 단에 거기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가까운 데서 그리고 또 이쪽에 또 밑에 남쪽에다 북쪽 중에서 남쪽이란 말이에요. 베델에다가
뭐 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너희들은 여기서 섬겨. 단까지 갈 필요 없고 단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까지 또 올 필요 없어. 베델과 단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리주의를 제공했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음모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왕이 최고라고, 우리 그 어렵고, 우리의 그 사정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편리주의 제공했다고, 그냥 그렇게 다 따랐어요. 그것이.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뭐든지 간에 비스무리하게 하죠. 7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것도 맞죠. 8월 15일로 해가지고 해서 비스무리하게 놓고 모든 절기들을 비스무리한 날짜에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갈 수 없도록 어정쩡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을 해서 둬가지고 그래서 못 나가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민족이 아니거나 또 아론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 무조건 그냥 염소 몇 마리 가서 뇌물 받고는 그냥 그래 너 해라 너 해라 너 해라 지방 성소에다 다 꽂아 넣어버리고 예?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그 산당들을 다 산마다 산당들을 세워서 산당을 운난하게 생기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따라서 했느냐? 여호람 왕이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 왕, 일곱 번째 왕, 여호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18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 북쪽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아합의 딸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돈 예바알의 제사장 딸 이세벨은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했고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 일곱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맺느냐 하면은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낳아요. 북쪽에 낳는데 우리 아들 남쪽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하고 정략결혼을 시킵시다. 그래서 그 정략결혼을 통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어요. 남과 북이. 그 하나님이 기뻐했냐면 기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기기도 개혁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도 어지간 살았어요. 성경에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고 칭찬한 왕들은 별로 없어요. 역대기 하를 보게 됩니다.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의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집과 같이 하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왕은 접어놓고라도 여호사밧 만큼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유다왕 아사만큼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다윗은요 모든 신앙의 기준이에요. 기도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까지 행하지 않더라도 여호사밧이나 아사만큼이라도 행했더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렇게 칭찬 듣는 왕은요 두 명인가 밖에 없어요. 남쪽 왕들 중에서. 그러면은 여호사밧의 길로나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말은 다윗은 접어놓고라도 여호사밧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사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바로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돼가지고 신앙평가를 그렇게 얻었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느냐 처참하게 버림을 당했느냐 하면은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부인이 됐다. 여호람의 부인 아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세벨은 시돈 왕 옛발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 그 제사장이 시돈 왕을 죽여버리고 왕이 됐거든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된 거죠. 그 공주가 북쪽 이스라엘 왕자와 결혼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아달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서로가 사돈을 맺으면서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정략결혼을 통해서 그 두 아들 딸의 정략결혼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맺어도 한참 잘못 맺었죠. 자기 자녀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절망에 빠지게 하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평화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죽을 뻔하고 또 자기에게 일곱 아들이 있는데 여호람은 큰 아들이에요. 여호람은 큰 아들이고 여섯 명의 왕자가 있는데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할까 봐서 제일 큰 아들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우리가 보면 주원장 보지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고대 그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머지 왕자들은 왕권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사실 살륙이 일어날까 봐서 그 나머지 여섯 아들들에게는 각 지역지역마다 왕으로 분봉왕이죠. 한마디로 총독겸이죠. 왕으로 세워가지고 금과 은과 재물과 그 모든 지역을 나눠주고 큰 아들 여호람 왕에게는 왕위를 계승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 보고 이 정도면 너희들 충분하다. 왕권 노리지 말고 가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분깃을 가지고 누리면서 평생 동안 먹고 살면서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권세를 행하면서 살아라. 전체의 모든 권세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여호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람 왕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2년 섭정을 하던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섭정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독립적인 정치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요 여섯 명의 아우들이, 그 친아우들인가 봐요. 여섯 명의 아우들이 또 내 왕위를 노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섯 명의 아우들을 싹 잡아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충신들 있잖아. 여러 신하들도 다 잡아 죽여버려요. 여호람 왕이 자기 친자식들을, 친형제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섯 명의 친형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왕이 노릴까 봐서. 그래봐야 6년밖에 정권도 못 잡고 자기는 처참하게 죽을 건데 한치 앞을 내려다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섯 명의 아우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각 성마다 자기 아들들을 맡겼는데 그 성에서 아들들을 따르던, 그 동생들을 따르던 신하들 가만뒀겠어요? 싹 잡아 죽이죠? 그 왕들 여섯 명만 죽였겠냐고. 거기에 있는 따르는 신하들 다 죽이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안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에돔이 배반해가지고 독립해버리고 그 림나도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고 거기서 여호람을 배반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옆 주변국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 역대기 하를 보면은 내가 한번 읽어줄게. 한번 보세요. 역대기 하 21장 1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역대기 하 21장 1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여호사밧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람의 친아버지, 2년 동안 자기를 섭정해 줬던 친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 8장을 보게 되면은 요람이라고도 나와. 요람. 요람이 뭐냐면은 똑같은 시기에 북쪽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 남쪽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여호람 왕, 남쪽에도 여호람, 북쪽에도 여호람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쪽 왕을 말할 때에는 요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람이라고 나와. 요람. 열왕기하 8장 16절에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이 누구? 이스라엘이 어디란 말이에요? 이거 북쪽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올 때는 무조건 북쪽으로 알아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 요람. 북쪽 왕을 말할 때에는 요람이라고 말을 하고 남쪽 이스라엘 왕을 말할 때는 여호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똑같아.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똑같아. 이름이 똑같아. 둘이가. 북쪽이나 남쪽 똑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북쪽은 요람이라고 그러고 남쪽에는 여호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역대기하 21장 이제 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그 여섯 명의 아들은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왜 남쪽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 방백까지 죽이냐고. 그렇게 뭐가 다 북쪽에서 뭐가 좀 자기한테 좀 안 좋은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 방백도 몇 사람 죽였어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여섯 명의 왕을 죽였을 때 자기 동생들이 다 여섯 명의 왕인데 여섯 명의 왕을 죽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여섯 명의 아들들은 가족이 없어요. 가족 싹 멸살 시키죠. 가족을 그대로 놔두고 왕만 죽였겠어요. 그럼 그 자식들이 커서 원수 갚으라고 거기 뭐 뿌리를 남겨놨겠어요. 예? 그 후안을 남겨놨겠냐고 싹 죽여버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겠어요. 그러면서 여호람의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에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32세 때 에루살렘의 왕이 됐는데 2년 동안은 아버지가 섭정을 했고 그 다음에 6년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아합이 여호람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느냐? 그거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됐다. 그 딸이지 뭐겠어요? 아니 이세벨이가 아합하고 결혼했을 때에는 왜 결혼했겠어요? 그냥 결혼해갖고 아내의 본분 다 하려고 왕비로서 본분 다 해서 자기가 시집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그리 시집을 왔겠어요? 아합 왕하고 결혼을 했겠냐고 정략결혼을 했겠냐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조국 그 시돈에 있는 왕의 자기 아버지가 시돈의 왕으로 있는데 왕의 명령을 다 받으면서 네가 거기 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삼키라고 시돈에게 소속되게 만들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 여호사밧의 아합 왕의 아내로서 그 나라의 왕 국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준 이세벨이겠어요? 그러면 이세벨이가 자기 딸을 남쪽 왕에게 시집을 보냈을 때 그 남쪽에 국익을 위해서 너는 일하고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너는 그래서 여자의 도를 다해야 된다 하고 보냈겠어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너 거기 가서 정권 잡아. 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정권은 내가 확실히 잡았으니까 정권 잡았으니까 막 엘리야도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냥 자기의 뜻을 갖지 않은 사람 수없이 죽여버리잖아요. 이세벨 손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남쪽으로 보내면서 너도 나 닮아서 남쪽 이스라엘을 네 수중에 넣어. 그것이 아버지 시돈에 있는 우리 친정 아버지의 소원이야 뜻이야 그렇게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게
그러니 뭐 남쪽에 충성하라고, 하나님 왕국에 충성하라고 그게 보낸 사람이겠냐고. 이 사탄의 제1등 사명자들이죠. 사탄의 사명자들이 북쪽에 남쪽에 다 지금 잠입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삼키려고 들어온 거죠. 바로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여호람 왕의 머릿속에 아달랴라고 하는 자기 아내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정치적 우상이. 그러니까 아달랴가 시키던 대로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천하는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는 그 남자를 다스린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여자가 시킨 대로 다녀가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여호람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말하자면은 북쪽의 뿌락지요. 북쪽의 스파이요. 북쪽의 스파이. 이세벨은 저기 시돈의 스파이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금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가 뭐 누구의 어디 스파이처럼 말이죠. 예? 똑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응? 그러니까 보다가 못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북쪽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보다 못해서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요. 누구한테? 여호람 왕한테. 여호람 왕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다윗은 젖혀놓고라도 여호사밧의 길로 길 정도로만 행했더라도 아사의 길 정도로만 행했더라도 내가 너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북쪽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 여섯 명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 죄의 결과가 혹독해질 것이다. 응? 하나님께서 네 백성을 칠 것이고 네 자녀들을 칠 것이고 네 아내들을 칠 것이고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날로 중하여 나중에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을 앓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북쪽에 있는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남쪽 왕한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우상이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가져오느냐 그 말이죠. 지금 내 말은. 그 정신적 우상 때문에 아달랴를 이겨먹지 못해. 북쪽 아합이가 이세벨을 이겨먹지 못하듯이 말이죠. 이세벨 시킨 대로 해. 오히려 이세벨이 아합의 책사요. 책사 그냥.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과 구수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에도 아라비아인데 지금도 아라비아인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중요한 이름들은 안 바뀐 것 같아.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 연합국을 형성해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만 남쪽 여호람을 쳐요. 치니까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남쪽 유다를 침노해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 싹 긁어가 버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들 아내들 싹 죽여버리고 근데 그 죽여본 가운데서 맨 막내 아들이 아마 어렸던 모양이죠. 유모가 숨겼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여호아하서 예, 거기 11개 하에는 아하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호아하스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아하스나 아하시아는 똑같은 한 사람의 두 가지 이름을 지금 썼어요. 그런데 뜻 아하시아라고도 하고 여호아하스라고도 해요. 근데 그 맨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고 싹 잡아 죽여버려.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를 갖다가 묶어놓고 결박해 놓고 야 그리고 시드기야 자식들 딱 데려와 데려와 가지고 여기 지 애비가 보는 앞에서 이것도 칼로 다 쳐서 죽여버려. 아, 칼로 다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칼로 다 쳐서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보고 너 볼 거 다 봤지 이제 네 아내가 어떻다는 거 네 자식이 어떤 네 눈으로 다 봤잖아. 이젠 더 볼 것 없어. 야 시드기야 눈 빼버려.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리고 그 눈과 눈 사이 콩비 거기다가 쇠사슬로 걸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아요. 지금 여호람 너 얼마나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는 줄 알아? 너 봤지? 너희 아내가 어떻게 된 거? 너희 자식들 어떻게 된 거? 네 왕궁 보물 그것 때문에 부귀영화 누리며 떵떵거리고 그 권세 때문에 여섯 아들 선한 사람 다 너보다 더 너보다 선해.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아니지만 너보다 선한 아우들 여섯 명 다 죽겠지? 근데 너도 봐. 네 아내 어떻게 죽은가? 네 자식 어떻게? 너 볼 거 다 봤냐? 어? 이제는 이제 네 차례야. 볼 거 다 봤으니까 더 볼 건 뭐 있어? 그래가지고 여호람 왕을 하나님께서 쳤는데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하심으로. 야, 저 암병이 걸렸는지 에? 지금 현대의학으로 생각하면 암이 걸렸는지 무엇이 걸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고치지 못할 아주 그냥 에? 창자에 병이 들게 했어요.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병이 든지 2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2년 섭정을 하고 6년 헌 가운데서 2년 동안 병을 갖다 뒤졌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건강해서 나라를 치과나라 4년밖에 더 돼요. 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가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열조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끼는 자 없이 떠나서 아끼는 자가 없이 얼마나 비참한 왕이에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정신적 우상 때문에 그런 거야. 정신적 우상 때문에 아달랴라고 하는 정신적 우상 그 아내를 이겨먹지 못했어. 아내를 아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아내가 나라를 망쳐먹고 아내가 말이죠 비성경교로 인도하고 전부가 다 우의 그 친정 어머니 이세벨의 조종을 받아갖고 움직이고 있는 그 아내를 잊어버리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아달랴의 명을 따르고 아달랴의 꾀를 따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왕들이 왜 명했느냐 정신적 우상 때문에 다 망했다니까. 정신적 우상 때문에 정신적 우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내가 이제 사울왕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다윗왕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쪽의 왕 19명 남쪽의 왕 22명 거기서 왕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쭉 할 거예요. 아주 나를 잡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러면은 구약이 눈에 훤히 보이겠죠. 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몇 번째 왕이 몇 년도에 치국을 했고 하나님의 신앙 평가라든지 또 신앙 노선은 어떤 노선을 따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내각들은 누가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인물 하나하나 해가면서 쭉 조사 다 해놨어요. 내가 해놨어요. 손만 조금 살짝 보면 되거든요. 그걸 갖다 가르치게 되면 이제 구약이 눈에 그냥 확 들어올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 눈에 싹 들어오게 되면 선지서가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니까 그 왕들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니까 싹 보일 거예요. 싹 보일 거예요. 세상에 아끼는 자 없이 나이 40에 죽었어. 나이 40에 그것이가 얼마나 왕권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다고. 그래봐야 건강한 모습으로 4년 왕노릇 하면서 나라 다 말아먹고 가족 다 자녀들까지 말아먹고 예? 그 내탕고에 있는 말이죠. 그 모든 그 황금 말이죠.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 싹 다 말아먹고 그리고 더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던 주변국들이 하나하나 배반해서 독립해버리고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싹 죽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불, 그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해주겠다고 다윗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말째 아들, 매일 막내 아들이라도 하나 살아남아서 그 남쪽 왕통의 왕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슬아슬한 가운데서 왕통 하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빼놓고는 싹 잡아 죽은 거죠. 장자에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아끼는 자 없이 나이 40에 죽었더라. 다 그 월왕들처럼 분양하지도 않았고 월왕의 모시라도 들어가지 못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참 아주 그냥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서, 신앙이 똑바로 서요. 그냥 신약에 있는 그냥 바울 서신이나 읽으면서 주제 설교나 해버리고 한 구절 해가지고 그냥 다윗 바울이가 했던 말 한마디 그냥 주제로 삼아가지고 설교를 해서 간증이나 넣고 그렇게 싹 떠올려 버린 거. 그것보다는요, 이런 설교 해야 돼. 이런 설교. 성경을 알 수 있는 설교 해야 돼. 이 설교를 해야 신앙이 팍팍 드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 모든 이것이 진짜 예화예요. 예화. 예화는 성경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화는 성경에서 들을 때 성경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교훈이 우리 머릿속에 확확 박히고 신앙이 체계화되고 정립되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열왕기들이 열왕들이 우리들의 교훈이거든요. 너희들은 이 왕처럼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왕처럼 하지 마라. 이 왕처럼만 살아라. 그럼 너희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 왕처럼 되지 마. 그럼 너 버림당해. 그거잖아요. 그거. 열왕기상과 역대기상과 다 그거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슬아슬하게 명맥을 유지해가면서 간들간들 끊어질 듯 말 듯 끊어질 듯 말 듯까지 오게 된 그 경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거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교훈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면 당연히 너희들 멸망받아 파멸에 이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신앙 성공할 수 있어. 그거거든요. 그게 여호람 왕이 몇 대 왕이라고요? 다윗에서부터 치면은 7대, 사울에서부터 치면 8대, 남쪽 8대 왕이에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그러면 어디 말한 거라고?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그러면 어디 말하는 거라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유다. 이제 확실히 알게 됐죠? 확실히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안 헷갈리죠? 이것이 그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지. 이스라엘 했다가 유다라 하겠다. 이건 어느 지역을 말한 거예요? 막 헷갈려.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내가 여러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요 왕들만요 설교한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19명이거든요. 19명 가운데서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9번의 반란이죠. 반란. 9번의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9왕가가 씨를 말리는 그런 아주 참혹한 역사죠. 네, 남쪽은 반란이 일어나서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반란자가 왕이 되지는 않는다. 다윗의 혈통, 유다의 혈통이 왕위를 이어간다는 것.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전혀 다르죠. 왕통을 이어감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쪽 왕들, 그리고 남쪽의 왕 22명,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응? 남쪽 왕이 이 왕이었을 때 북쪽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이 왕을 설명하려면 북쪽 왕도 다스려야 되고, 북쪽 왕을 설명하려면 남쪽 왕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만 딱 띄어서 얘기하고 남쪽 왕들만 딱 얘기하고 나중에 또 남쪽 왕이 끝나면 북쪽 왕만 딱 띄어서 얘기하고 그러면요 역사의 흐름을 몰라버리는, 맥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다룰 때에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을 동시에 달아나가면서 역사가 엮여져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엮여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변국들의 침노가 있고 주변국들의 반란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유다와 모든 주변국가에 얽히고 설킨 역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을 다 주변국도 같이 다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북쪽 왕 19명, 남쪽 왕 22명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응?
주변국까지 다 함께 엮어서 다루어져 나가야 될 아주 그런 문제죠. 이것이,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도까지 다 해 가면서, 지도 설명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일단 십계명 강의가 끝나고 나면 창세기 강의로 들어가고, 창세기 강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과 이것을 다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종말론을 또 세세히 또 다루면서 종말론을 다뤄 나가야 되고, 아주 다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은 없고 다룰 것은 많고 지금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데, 여수도 가봐야 되고 주천도 가봐야 되고 성남도 가봐야 되고 여기서도 그도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주 좀 댕겨라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죽으나 사나 가야지. 나이가 지금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나도 갈 것은 많고 한 사람이 좀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순례 해라. 나는 여기서 목회할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서 여러 곳을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밤중에도 그냥 1시, 2시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생각이 싹 들면 그냥 퍽쩍 잠이 깨져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다가 보면은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앉아서 하고 지금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여튼 내게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최후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려먹을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 부려먹으려고 하겠어요. 나 그거면 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직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 들었으려고 그러겠어요. 예? 오직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냐고. 오직 사람이 없으면 말이죠. 나는 지금 저기 한 걸음 예? 거북이처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제일로 쳐줘. 왜 그냥 그도 한 발짝이라도 늦게라도 가고 있으니까 제일로 쳐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뛰어가보고 내가 거북이처럼 간다 그러면 책망밖에 안 받겠지요.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거북이처럼 나아가니까 그래도 나를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부려먹을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 부려먹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릴까 그런 생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일변다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남주천 장수여서 우리 카페 식구 나신방 식구 착진기도 오는 사람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신변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체지지 않도록 두뇌 기능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해 주시어서 죄의 길로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